최근에 이 2차 전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가 2차 전지하고 수소차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5G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수소차라는 것을 보면서 실적이 안 나와도 어때요? 그 실적 안 나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2차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이라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죠? 뜨는 시장이 될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전기차라든지 또는 우리가 5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가 됐잖아요.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시장은 어떤 기대를 하냐면 우리가 쓰는 만큼에 대해서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만큼에 대해서 시세를 내고 있느냐. 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느냐. 성적표를 들고 와보라는 거죠. 그럼 5G가 지금 현재 KMW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로 성적표를 확인했을 때 그래도 얘가 준수한 성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자가격대에서 PR 8배짜리에서 지금 반등을 한번 끌어올렸던 거고. 근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2차 전지주들은 실적을 공개해라. 그 실적을 딱 봤는데 PR 밴드로 따지면 한 40배, 60배 정도 돼요. 그럼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아니 우리는 커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은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그 기대감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한 700, 600% 정도 올랐어요. 가격대 대비해가. 만원 때부터 6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적게 잡아도 500% 올랐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도 아직까지도 실적으로 얘기해주세요. 하면, 아, 그, 기대감으로 봐주세요. 우리는 더 커질 수 있는 애들이에요.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죠? 500%는 올려놓고 지금 실적도 안 난다 하면 말이 되냐? 이건 거죠.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일진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뒤에 100만 원 단위입니다. 100만 원 단위고요. 공이 그러면 6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만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을 빨리 해볼게요. 자, 15659, 15659. 자, 그 뒤에 공이 몇 개? 6개라 했죠? 000, 000. 자,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46111 보이시죠? 자, 근데 요게, 똑같이 기업 분석을 들어가더라도,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넣어줘, 이거. 요걸 적으시면 돼요. 46110, 46111, 상관없어요. 이거 반올림이 된 거예요. 자, 46119. 현재 주가 37,500원입니다. PR, 분기 PR로 따지면 27배. 제조업 치고는 상당히 비싼 거예요. 사실. 지금 요 자리 자체에서 지금 가격대가 오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이 정도 실적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미 수요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는 것만큼 늘어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기간이 이만큼 빠져나왔는데, 오를 때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안 나와요.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물량을 소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가 권역 요 자리가 200점이 되는 거고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 4만 원대 자체를 쉽게 돌파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하락을 했던 물량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소화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온다. 그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되죠. 그때는. 왜냐면 지금의 이 물량을 분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에 대한 소화 물량은 들어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관이 지금, 기관이 팔아놓고 기관이 또다시 삽니다. 그 자리에서. 자, 수급의 특징이 웃긴 거 보이시죠? 이 팔, 다시 살 것 같으면 안 사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이 팔아놓고, 물론 투지, 거기 기관 안에서도 많은 세력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또다시 자기네들이 지금 사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가를 한번 올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자리에 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요걸 다시 한 번 더 4만원대 붙이면, 그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때. 굳이 지금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는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